네. 자, 배르사유 궁전 하기 전에 일단은 제목부터 읽고 가야겠죠? 일단 이게 나도 읽어봐야 돼. 준비는 이렇게 해석이나 뭐 이런 거는 준비는 했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 랩신 하면은 치세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루이 13세, 이거 뭐야? 뭐 14세 프랑스에서 치세 동안에 베르사유 궁전은 확장했다. 크게 사이즈나 중력성에서. 아, 베르사유 궁전이 확장을 하나 봐요. 그치? 그러면은 확장되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글이네요. 자, 1문단 읽기 전에 1문단 문제 보고 가겠습니다. 빨리 하지? 아, 이거 스크루도 빨리 돌려. 아이씨. 너, 너. 알았어. 14번. 베르사유 궁정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자, 사실인 거네요. 그쵸? 1문단 다 읽고 풀어야겠네. 도미네이팅 몇 문단에 나오는 거니? 도미네이팅이요? 아마 2, 3문단 중에 나와요. 알았어. 예습돼 있어요. 2문단. 알았어. 뭐, 1문단 다 읽고 풀어야 되네요. 그쵸? 우리가 1문단 다 읽고요. 신정보 나오면 그게 정답이에요. 자, 뭐 중에 하나는, 이거 보자마자 뭐예요? 주제문.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저자가 대단히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위치되어져 있다. 베르사유에. 제일 중요한 말 뭐야? Opulent. 오플런트. 아, 이거 어떻게 가르쳐주냐, 오플런트를. 호화로운. 그냥 호화로운이야? 네, 저 예습자. 저는요. 호화로운. 그래, 일단 너희들 한 대로 호화로운이라고 쓰세요. 럭셔리어스라고 쓰세요.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이야, 지금 이 글에서. 그치? 저자가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거잖아요. 호화로운이란 뜻도 있지만은 엄청나게 부유한이란 뜻도 있어요. 알았죠? 자, 그거는 뭐안 써줄게요. 부유한 하나만 쓸게요. 부유한. 럭서리언트 쓰면 안 돼요. 네. 또 갑자기 어려워지죠? 네. 자,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서는 의역해서 화려한이란 뜻이죠? 네. 화려한. 화려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불꽃, 소년, 개미 생각나야 돼요. 플랜보이언트 나온다고. 아, 여기서 안 나와? 이런 거안 돼요. 너무 이퀴지트 궁금하다. 쓰세요. 이퀴지트 알았어, 쓰세요. 이퀴지트 매우 아름다운 쓰세요. 스플렌디드는 나오겠지. 아, 그거 나와요, 여기 문단에. 이거 나온대잖아. 자, 스플렌디드. 불꽃소년 개미, 아, 나오기만 해봐라. 죽어도 안 선생님 나온다 그랬는데 제가 공부 안 해서, 뭐, 그치? 근데 지금 머리에 들어왔어요. 알았어. 불꽃소년 개미? 네.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오플런트한, 화려한 궁정 중 하나가 베르사유에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건 대략 크기를 얘기하네요. 20km 떨어져 있네요. 파리 바깥쪽에. 그쵸? 외곽에 있나 봐요. 그 궁전은 또 나왔네요. 비홈투. 본거지다. 하면 되죠. 본거지다. 그 집이다 해도 돼요. 누구의 지도자들이야? 통치자들. 프랑스의 통치자들. 언제부터 언제까지? 프롬에이 투비를 쓰고 있죠. 17세기 후반부터 온세. 와우, 이렇게 중요한 단어 막 써도 되나? 온세. 시작, 개시. 시작, 개시. 워낙 중요한 말이니까 쓰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발발이라고 쓰세요. 병이나 전쟁 따위 발발. 유명한 단어가 있죠? 브레이크 아웃. 그렇죠? 여기 온세는 선생님 무조건 단어 시험 문제 냅니다. 워낙 출제도 많이 됐던 거고, 뭐, 프랑스 혁명의 요때까지, 그쵸? 발발하기 전까지요. Until은 항상 직전까지야.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내겠네요. 내용 일치 문제. 1789년은 몇 세기일까요? 18세기. 그렇죠. 욕 한번 하라고. 18세기요. 예, 18세기 후반이라고 쓰세요. 아?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17세기 후반이네요. 17세기 후반. 됐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약 100년간 이렇게 나오겠죠. 약 100년간 프랑스의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살았다. 이런 거죠. 자, 그것의 험불 소박한 스파르탄 이렇게 쓰고 사람한테 쓰면 스파르타는 엄격하니야. 험불은 사람한테 쓰면 겸손 아니고 사물한테 쓰이면 초라한, 소박한, 뭐 보잘것없는 이런 뜻이에요. 시작부터 뭐로부터 헌팅 로지 사냥용 별장이라고 하면 돼. 로지가 뭐 오두막 이런 건데 통나무집 얘기하는 건데 그냥 사냥용 별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스몰 아주 작게 시작해서 그 궁전은 베르사유 궁전은 트랜스폼 변화했다, 변모했다, 그치? 컨버티드 하나 쓰고요. 컨버티드 인투 뭐로? 자이젠틱한 구조로, 거대한 구조로 이렇게 하고 얘가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적어 있잖아. 뒤에 수백 개의 방. 목적어 있잖아. 그럼 ing 써야 돼요. 뭐 이런 거 나오지도 않죠. 다 맞춰서. 근데 포함된이라고 해석을 해버리고 일이 쓰면 안 된다. PP 쓰면 안 된다. 자, 방이나 정교한 가든이나 이거 뭐야? 분수죠. 그리고 서번트의 인구는 자, 이렇게 할게요. 서번트의 인구는, 야, 요렇게 됐네요. 이퀄 투, 동등하다. 됐, 별표요. 대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작은 도시의 무엇과 동등할까요? 빨리, 이퀴발란트. 투 하나 써놓고 같은 말 커멘슈레이트 위드 써놓고요. 시험 문제 안 나와도 써놓으세요. 알았죠? 그래야 100점 맞아. 작은 도시 무엇과 동등할까요? 인구죠. 대시 가리키는 건 뭐야? population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법 문제 다시 정리하고 갑니다. that 있고, ing 있고. 그치? 다음에 단어 문제, opulent, onset 있고, 끝. 자, 1문단 다 읽었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문제는 풀어야지. 50%는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11번. 그것은 계획됐다. 뭐로써? 헌팅 로지로서 계획됐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거로 사용을 한 거니까. 그러나 나중에 뭐가 돼서 세상에서 가장 큰이란 말은 없고, 뮤지엄도 아니네요. 그것은 서퍼 큰, 아주 많은 양의 데미지를 봤다. 서퍼. 같은 말, 서스테인. 피해를 입다 할때 서스테인을 주로 많이 쓰죠. 피해를 입었다. 이런 말안 읽었어요. 그쵸? 프랑스 혁명 전까지까지 저 지도자들이 본거지로 사용했다 그랬죠. 그것은 뭐로서의 역할을 했냐? 본거지로서의 역할을 했다. 룰러들이, 프랑스 룰러들이 약 100년간. 와, 나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지 몰랐어요. 정말 나오네요. 정답 10번.
그것은 위치되어져 있다. 파리에서 떨어져서 위치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문단 마무리하고요. 2문단, 도미니어링 단어 다 보고 갈게요. 도미니어, 지배하는 이라고 쓰세요. 지배하는, 지배하는, 막 지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압적인 이라고 쓰세요. 고압적인. 하이 핸디드. 어려운 거 쓸게요. 잭 부티드. 됐죠? 잭 부티드. 알아야 돼요. 자, 뭔가 지배하는 그런 느낌이죠? 오버베어링. 이 베어가 지니다. 품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야. 위에서 딱 품고 있는 거야. 지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버베어링이 이제 고압적인 이거. 그리디는 탐욕스러운, 욕심 많은. 컴피턴트는 능숙한, 유능한. 그냥 한마디로 에이블이야. 자, 숙련된. 요거는 내가 무조건 하고 갑니다. 숙련된. 숙련된. 시즌이 뭐예요? 양념하다죠. 양념을 잘해야 돼요. 시즌드. 썰트가 뭐예요? 양념하다죠. 소금 치다잖아요. 그치? 썰티드.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숙련대. 자, 12번 문제 풀었고, 13번 문제. 또 바로 갈게요. 13번 문제가, 뭐야. 저자는 루이 13세의 치세. 늑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레인 치세야. 정치하는 거야. 자, 그럼 됐나요? 패러그래프 됐죠. 별로 뭐 베르사유는 중요한 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 자, 지역, 어떤 지역이야? 둘러싸고 있는 거죠. 서렌디드 쓰면 안 돼요. 왜 뒤에 목적어 있잖아요. 목적어 있으면 ing야. 베르사유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은 언터치드. 아, 인택트 별표하세요. 별표. 언임페어드. 임페어가 손상시키다야. 손대지 않는 이란 뜻이야. TA가 터치야. 터치가 되지 않는 거지. 이건 별표하세요. 목숨 걸고 하세요. 자, 손대지 않는 뭐다? 이거다. 얘 띠라는 뜻이거든요. 띠, 벤, 스트립, 밴드 뭐 이런 것들 알 필요 없고 이렇게 그냥 꾸며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띠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근데 어떤 띠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냐면 야생이죠. 그렇죠? 자연 그대로이라는 뜻. 야생이라는 것은 개척되지 않은 이란 뜻이야. 땅으로 치면 개척되지 않은 뭐라고 할까? 미개척지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야생이라는 건. 그리고 undeveloped than 그러니까 발달되지 않은 땅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로 가득 차 있냐면 게임 맨날 나오는 게 이거죠. 게임 바꿔 쓸수 있는 말이 뭘까요? 애니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애니멀이야. 게임은 사냥감이죠. 그리고 내추럴 뷰티 자연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언제? 17세기 초에는 자, 젊은 시절 젊은이로서 젊었나 봐요. 왕킹 루이스 13세는요, 사냥했다. 그곳에서 사랑했고, 사랑도 했대요. 누구와? 베르사유의 스플렌더. 아까 내가 스플렌디드 써놨잖아. 화려한, 장엄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의 명사형이야. 장관이라고 하면 돼요. 장관. 장관. 화려함, 스펙타클이야.
스펙타클 이렇게 쓰면 되죠. 루이 13세가 거기에서 사냥도 하고 거기서 푹 빠져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1623년에 그는 구입했다. 일부 땅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세웠어요. 건설했다는 얘기죠. 작은 사냥 로지. 별장이요. 사냥용 별장을 그곳에 만들었다. 아, 지금 이 내용은 이거네요. 베르사유에서 얘가 거기서 놀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거기에 별장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커 나가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글이네요. 자, 그것은 리퓨지, 은신처, 피난민, 내용일치 문제로 중요합니다. 써야죠. 또 뭐가 있을까? 리퓨지. 쉘터. 하버. 다 쓰세요. 이제 춥지? 얼어 죽을 것 같지? 참 더워요. 아. 그를 위한 어떤 피난처가 되었다. 자, 사냥용 별장이 루이 13세의 피난처가 된 거예요. 됐죠? 다시 말하면 장소예요. 이 얘랑 동격이죠? 어떤 장소냐면 그가 피난처니까 피난할 수 있는 장소겠죠. 어디에서 달아나다라는 뜻이잖아. Escape from. 그러니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예요. 뭐로부터 벗어나는 장소네요. Tiresome. 귀찮음이죠. 성가신. 성가신. Duty. 의무로부터. 아, 얘는 왕으로서의 일하는 걸 싫어했나 봐요. 성가시라고 짜증나게 생각했으니까. 왕으로서의 의무에서 달아나려고. 그리고 장소였다. 자, 어떻게 병렬 구조인가 보세요. 장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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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장소인데. 아, 미안해. 궁전이었다. 얘는 장소였다. 그리고 궁전이었다네. 다음에 end.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만. 자, 다시 갈게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사냥용 별장은 장소였는데 어떤 장소였냐 하면 루이 13세가 달아나는 장소였어요. 그의 고달픈 의무로부터 뭐할때 달아나는 음모였을까? 왕과 궁전이 음모를 꾸밀 때 달아다니는 그쵸? 음모를 꾸밀 때 그의 피곤한 듀티로부터 달아나는 그런 장소였고요. 다음에 어디로부터 달아나는 거야? 이렇게 병렬 구조죠. 파리의 군중들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그런 군중이었어요.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서 인트리규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음모를 꾸미다. 자, 요것도 중요한 단어니까 좀 쓸게요. 음모를 꾸미다 해서 플랫 요쭉 쓰세요. 플랫.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명사로 맞아. 미안해. 내가 여기 S가 붙었네요. 얘가 주어인데. 그럼 얘는 명사겠네요. 그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음모. 왕과 궁전의 음모로부터 달아나는 왕이 음모를 꾸미는데.
뭐 이걸 하나로 봤다고 그러면 되죠, 뭐. 좀 아니면 말이 안 돼. 지금 엔드로 연결되면 얘가 마지막 명사인데. 얘랑 얘랑 병렬 구조란 말. 여기서 달아나는 거고 여기서 달아나는 거죠. 이 가운데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요? 근데 애주를 썼단 말이야. 로스면은 이 듀티가 얘랑 똑같아야 되거든. 그안 되죠. 선생님들 해석이 헷갈리네. 왕과 궁전의 음모를 꾸밀 때 그의 그런 짜증스러운 음모로부터 아이고씨 내가 해내고 맙니다. 어떤 장소냐? 그가 달아납니다. 그의 타이어한 썸 듀티로부터 요까지 끊고 왕과 궁전의 음모 그리고 아 이렇게 연결이 안 돼. 그냥 그 에스킹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에즈킹이 왕으로서의 음무. 피곤한 고단한 업무랑 여기서 그리 좋은 그렇지 업무랑 그리고 궁전의 음모로부터 얘가 1번이네. 그리고 얘가 2번이네. 암시네 업무 음모. 그리고 3번이네. 자, 그러면 여기 엔드를 쓰면 안 되죠. 콤마를 써야 되는데. 여기도 콤마를 써야 되고. 더 이상 나열을 하면 안 되죠. 그냥 읽을게요. 이게 제일 자연스럽네, 그치? 얘는 달아났어요. 존나 힘들어. 이 새끼들이 음모를 꾸며 죽을 수도 있네. 도망가야지. 파리 군중떼들이 막 몰려와 도망가야지. 요렇게 제일 좋네요. 그죠? 일단 여기 엔드 쓴 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뭐, 일단 읽었습니다. 이세 가지로부터 달아나는 장소였습니다. 요것도 이제 내용 일치로 알아둬야겠고요. 루이 13세는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의 나이에 팔로잉 별 펴요. 그냥 애프터 쓰면 돼요. 애프터. 그리고 팔로우드 요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팔로우드 바이 요렇게 나와요.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팔로우드 바이는 그리고 나서야. 그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빠가 죽은 건 아니죠. 그쵸? 아빠가 내가 왕 되고 죽은 게 아니죠. 그럼 왕이 못 되잖아. 아빠가 있으면. 그지? 그래서 그의 아빠의 죽음 이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것도 내용일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지? 그리고 이것은 약이 시켰다. 자, 리절트 인을 썼네요. 동명사 썼습니다. 그러면 힘은 뭐야? 의미상의 주어죠. 보통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 히즈를 쓰죠. 그죠? 히즈를 써도 맞습니다. 근데 힘 썼다고 원칙은 사람이면 소유격 쓰는 게 원칙이야. 알았죠? 근데 힘쓴 거야. 그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다 생각하고 읽어주는데요. 왜? 저자는 지킬 이유가 없다, 문법을. 그래서 그가 트러블서만 라이프를 가졌다는 얘기야. 아빠가 죽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이 문제가 됐다 이거죠. 트러블썸, 타이어썸 똑같은 뜻이에요. 트러블썸 요거 하고요. 요렇게 하세요. 타이어썸. 뭐 성가신, 귀찮은, 힘든. 그래서 여기서는 하드로 바꿔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힘든 삶. Have a hard time. 어려운 시기를 겪는 거죠. 그래서 이때 ing 쓰는 거. 왜 ing 썼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그의 엄마는 갑자기 엄마가 나왔네요. 메디치 가문. 마리드 메디치. 어디에 속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메디치 가문 사람인 거야. 파워풀, 막강한. 비롱투는 어디 어디에 속하다. 비롱투 보자마자 생각나는 것. 첫째, 수동태 불가. 둘째, 진행형 불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속한 거니까 여기 워즈 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수동태 절대로 못 씁니다. 알았죠? 소유 동사는 수동태가 안 됩니다. 그냥 비록 나오면 수동태 불가, 진행형 불가 바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사람이 그의 뭐가 되었냐? 자,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이게 뭐예요? 섭정이죠, 섭정. 한국말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섭정이 뭐냐면, 임금이 직접 통치를 할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얘 8살이잖아. 그럼 임금을 대신해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것을, 임금 대신 통치하는 것을 섭정이라고 합니다. 그의 섭정이 되었다. 왕의 지배력을 가졌다는 얘기죠. 자, 그녀의 역할은, 자, 요렇게 해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예정 플러스 의무죠.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끝나는 거로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끝내야 돼. 뭐할 때? 루이스가 턴. 바뀌는 거죠. 13살이 되었을 때. 이러면 되겠네요. 그러나 그의 그쵸? 그의는 뭐야? 루이 13세의 도미니어링한 고압적인 지배하려 드는 그 엄마가 루이 13세의 그 지배하려 드는 그런 군림하려 드는 엄마가 홀드 온투 자, 온투가 뭐예요? 투, 쪽으로, 온, 접촉과 계속, 딱 가서 달라붙어 있는 거야, 온투는. 그래서, 쥐고 있었다는 거죠. 파워를 계속 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홀드 온투가 어디에 매달리다, 뭐 이런 뜻인데, 권력을 놓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부드럽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하기 직전까지 그가 16세가 되기 직전까지. 원래 until 다음에 앞에 not이 없죠. 그러면 until은 부사절로 쓰였어요. 부사절이 빠른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나서야. 그래서 권력을 끝까지 쥐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6세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까지 권력을 쥐고 있었다. 이게 더 자연스럽기는 하네요. 자, 그래서 그의 치세, 초기 초년에. 그러니까 얘가 이제 16세가 돼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저거 하는 거지. 이제 통치를 해야겠죠? 그 동안에 루이스는, 자, 빗셋. 빗셋이 괴롭히다라는 뜻이야. 괴롭히다. 지금 PP형이죠? 똑같겠죠. 셋셋셋이니까 괴롭히다. 하래 쓰면 해. 하래 쓰. 이거 하나만 적을게요. 괴롭히다라는 뜻이 있고요. 원래 빗셋이 뭐야? 다구리 까는 거예요. 둘러싸서 존나 패는 거. 그치? 그래서 얘는 포위하다라고도 쓰세요. 포위하다. 포위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이 문단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여기 이런 얘기가 있죠. 트러블썸이었다. 결과를 낳았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뭐가 나와야 돼? 트러블썸한 삶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야. 트러블한 삶이, 트러블썸한 삶이 뭔지. 자, 다양한 팩션. 요것도 외워야 돼요. 팩션. 요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팩션. 클리크라고 쓰세요. 당파. 파벌. 그죠? 내가 좋아하는 당파에 파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들어갈 때 거기에 클릭하고 들어가잖아요. 팩션. 됐죠? 나는 청바지 팩션파야. 뭐 이렇게 외우세요. 워낙 중요하니까. 자, 무엇의, 사람들이 어떤 다양한 당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돼요.
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얘네들은, 다른 당파들은 원했어요. 뭐를? 루이 13세가 뭐로부터, 파워로부터 뭐 하길 원했을까요? 그렇죠? 그를 넘어뜨리는 거겠죠.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토플 요렇게 해서 여기다 쓸까요? 한국말로는 실각시키다야. 그쵸? 그냥 오보스로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보스로. 그러니까 지도자 등을 뭐 하는가? 전복시키는 거야. 지도자를 전복시키고 그 내려오게 하는 거죠. 타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버스루가 제일 좋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없애기를 원했어요. 바이 동그라미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또 뭐에 의해서 괴롭혔냐면 전쟁 때문에. 외 내부의 전쟁 때문에. 루이스가 트러블한 썸을 찾았는데 내 외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를 막 끌어내리려 하고 여러 당파들이 그쵸? 뭐요 정도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루이 13세의 치세는 어땠어요? 그냥 괴로웠어요. 그치? 괴로웠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풀어볼게요. 프랑스가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뭐 이런 말 읽은 적 없대요. 더 오래 지속했다? 어떤 다른 프랑스 이런 말 읽은 적 없고요. 이때 대시 가리키는 건 치세야. 자, 야기시켰다? 대부분의 문제들. 야기된 프랑스 혁명 때문에 야기된 거 이런 말 없죠, 그죠? 시간은 아니었다, 어떤 때는 아니었어, 평화의 때는 아니었다. 그 왕국에서의 평화의 때는 아니었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다른 말로 요렇게 바꿀게요. 더 소문자로 쓰고 다시 쓸게요. 더 레진. 오브 루이스 13세. 13세는 의치세는 was not peaceful. 이렇게 쓰세요.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바꿔 쓸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20번에 5번을 보세요. 우리가 5번. 자, 그것이 처음 지었을 때 사냥용 별장으로 지어졌죠? 단지 사냥용 별장이었다. 베르사유는 어떤 별장? 루이 13세가 방문한 뭐 하기 위해서 get away from 같은 말이 뭐예요? escape from이 되겠죠. 그치? 파리로부터. 그래서 5번 맞는 거죠? 5번 쓰면 될것 같고. 자, 3문단에 해당하는 거 문제 좀 보고 3문단 가겠습니다. 13번까지 풀었으니까 14번. 자, 얘를 왜 언급했냐죠? The day of the Duke를 왜, 뭐 하기 위해서 언급했냐? 풀면 되고요. 다음에 요거는 뭐니? 요것도 3문단에 있니? 3문단 이거 뭐 읽고 풀면 되고. 3문단에 있었고 요것뿐이 없네요. 그죠? 그리고 또 있나? 없네요. 그쵸? 문장 넣어. 문장 넣기? 넣기 말고 그냥.
15번 문제. 그것뿐이 없죠? 두 문제네. 편하게 보면 되겠네요. 자, only 보자마자 주어 동사 안 나오면 바로 열고 닫아야죠. 요까지 가로 열고 닫고 도치. only 다음에 도치를 안 하는데 only 다음에 부사나 부사 구나 부사 절이 나오면 도치죠. 그죠? 여기 요렇게 해서 did some measure of 요렇게 해서 얘 동사 원형 써야겠죠? 도치했으니까. 그죠? came을 도치한 거야. came은 뭐예요? did come이잖아. did come이니까 did 앞으로 나간 거예요. 도치의 기본 목적은 뭐다? 강조다. 그러니까 주어부터 읽을게. 몇몇 평화의 measure가 come out.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그쵸? 아야. A measure of 이렇게 써서 어느 정도의 라는 뜻이 있고요. 꽤 많은 이란 뜻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요렇게 해서 오브 앞에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읽으면 되죠. 몇몇 평화가 뭐라고 할까? 찾아왔다 할게요. 생겼다, 일어났다, come out, 발생했다니까. 아, 자, 단지 이때만 평화가 찾아왔다. 그럼 이 문단은 뭐예요? 아까 요약해 줬듯이 평화가 없었다죠. 근데 이때 평화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겠네요? 이렇게 흘러가면 될것 같고요. 단지 어떨 때만 평화가 있었냐? Ascendance. 아, Ascend가 그냥 외웁시다. 이렇게 해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지위 이런 거죠. 가졌을 때, 그치? 어떤 지배력이냐면 강력하고 노련한 외교, 강력하고 노련한 외교관, 카디널 별표하고요. 이 카디널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냥 설명합니다. 카디널이 추기경이야. 추기경. 추기경이 입는 옷의 색깔은 진홍색이죠. 크림즘. 잘 나오는 거예요, 색깔. 진홍색. 그쵸? 카드는 늘 갖고 다녀야겠죠? 왜? 중요하니까. 카드는 늘 갖고 다녀라. 카드는 중요하. 지금은 추기경으로 쓰인 거죠. 리슐리외. 한국말로 리슐리외. 어디에서, 요렇게 할게요. 어디에서 루이 13세의 통치 의회에서. 이 사람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평화가 잠시 왔다. 그냥 요약할게요. 이 사람 때문에 평화가 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복잡하게는 써놨지만은 자, 그런데 평화가 왔어요. 단지. 그쵸?
그런데 불행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안 좋은 얘기로 끝나야 돼요. 리슐 리에와 마리 예 저기 뭐 마리드는 종종 뭐 했어요? 클래쉬했다. 충돌했다. 그리고 스트러글 투. 이 스트러글 투는 쉽게 말하면은 노력하다야. 그런데 뉘앙스가 있어요. 발, 버, 둥, 치다야. 안 되는 걸 하려고 막할 때, 우리는 발버둥 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뉘앙스야, 스트러글 투는. 뭐, 이제 동요로 뭐, 트라이 투,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스트라이브 투, 뭐 이런 것들 다 나오는데, 그래도 뉘앙스가 있다. 발버둥 쳤어요. 얻으려고. 왕의 페이버를. 맞죠? 왕의 뭐뭘 페이버는 총애라고 하면 되겠죠. 왕의 총애를 얻으려고 둘이서, 그렇지? 그럼 이 둘은 이제 대적 관계네요. 서로 안 맞는 관계고요. 자, 이것은 왔다. 헤드에 왔대요. 이때 11월에 헤드에 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충돌한 게 이제는 갈 때까지 갔다라는 얘기겠죠. 정점에 이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원래는 골마 터지다라는 뜻이거든. 골마 터지다.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됐죠? 그러니까 위기에 이르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이제 터질 게 터진 거야. 근데 그때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뭐라고 불리는? 뭐라고 불리는 지워야죠. 읽으면 안 돼요. 그렇죠? 뭐라고 불리는 이게 터졌다 이거야. 자, 그럼 여기는 뭐가 터져야 돼? 충돌을 해서, 그렇지? 갈 때까지 강 이벤트가 들어가야겠죠. 여기는 뭐예요? 이벤트가 터졌다. 뭐라고 불리는 이런 이벤트라고 불리는. 자, 그 이게 무슨 이벤트인지는 아직 몰라요. 골마 터져서 일어난 사건이야.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이제 읽어야겠죠. 어디까지 읽으면 돼?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있으니까. 그러면 이 블랭크에는 뭐가 들어갈까? 논리 문제로 풀면 돼요. 알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듀프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서, 그렇죠? 속이다라는 뜻이야. 속이다.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다. 명사로 쓰여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 근데 속이다라고 하세요. 아무튼 뭐 글자 그대로 의미는 아니니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자, 이한 이벤트가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뭐냐? 뭐 때문에 일어났냐 이거야. 자, 지우고 갈게요. 자, 요렇게 하고요. 요렇게 하고요. 자, 요게 아까 했던 그 답이겠죠? 몇번 답이니? 14번 답이겠죠. 뭐 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그죠? 가장 중요한 말이네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뭐라고 생각해요? 그 대과거에 성공했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실제로 로스트, 성공하지 못했다죠. 아니, 나는 지금 제일 중요한 말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죠? 그럼 뭐하라고? 감사합니다. 해야죠. 이것도 지워버리면 돼요. 이제부터 뭐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도우주가 가리키는 건 누구일까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혜인이. 도우주가 가리키는 건 누구야? 뒤를 읽어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예습이니까. 아무튼 뒤를 안 읽어봐도 돼요. 앞에 있어야 돼요. 어? 아이씨, 이게 사람이. 그쵸, 말이죠. 말이라고 쓰세요.
미리 해놓게 얘가 말이, 그쵸? 말이. 지금 이분법으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빨간 색깔 누구예요? 추기경. 리슐 누구예요? 리슐. 다음에 파란 색깔 뭐예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아, 그쵸? 여기 둘이 싸우는 거잖아. 얘하고, 얘하고, 아이씨. 어디 있어? 지우개. 얘하고 싸우는 거란 말이야. 누가 좋은 편이에요? 이제 이 글을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 누가 좋은 편이야? 그렇죠. 이때 평화가 왔잖아. 얘가 마이너스죠. 잘 되려면 파란색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잃었겠죠. 그치? 그래서 이때 도우주가 가리키는 거. 아, 시험 문제? 뭐, 저는 냅니다. 물론 반은 맞추겠지만. 그치? 시험 문제는 반만 맞추게끔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부터 풀어갑니다. 이야기를. 아이고, 안 추워? 뜨거운 여자네요. 자, 마리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마리가 성공한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로스트한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마리가 얻었어요. 지지를 얻었어요. 수많은 누구로부터? 귀족으로부터, 그쵸? 귀족으로부터. 뭐 때문에 그들이 저기 그로잉, 막 커져가는 어떤 싫어함 때문에 프랑스의 개입에,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렇게 개입하는 것에 불만이 커졌기 때문에 이러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불만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싫어함. 프랑스의 개입에 대한, 그러니까 프랑스가 개입하는 거, 어디에 개입해? 인발부 인이잖아요. 비싼 형용사야, 얘. 형용사, li 붙었지만, 대가를 많이 치르는 이란 뜻이죠. 돈이 많이 드는 expense야. expensive. 그런, 이건 뭐예요? 30년 전쟁에, 30년 전쟁에 프랑스가 연루되고 개입되는 것을 싫어했단 말이야. 누가? 귀족들이 돼요. 귀족들이.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 수많은 귀족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럼 마리아는 30년 전쟁에 프랑스가 개입하는 것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그렇죠. 내용일치 문제. 간단하죠? 자, 그리고 마리는 시크릿 했다. 시크릿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분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숨기다라는 뜻이죠. 숨기다. 아직 몰라요. The Day of the Dupe는 뭔지 몰라요. 다 읽어봐야 돼. 숨겼다. 뭘 숨겨요? 왕이 그녀 자신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보고. 마리는 숨겼다. 왕에게 그녀 자신의 이런 궁전에 숨겼다네요. 쪽으로. 그쵸? 자, 마리는 비밀로 했어요. 그 루이 13세를 파리에 있는 그녀 자신의, 마리의 궁전에 왕을 숨긴 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쵸?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이 추기경, 권력으로부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부터의 추기경을 없애기 위해서, 그를 없애기 위해서,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자, 일단 이렇게 썼는데, 이때 그는 루이죠? 루이 13세고요. 여기서 그가 두 명뿐이 없잖아. 그치? 남자는 루이 13세하고, 여기 저기, 리슐리에 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이름을 왜 뮤실리에로 따로 써줬잖아. 그치? 루실리에게는 파워를 뺏으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루이 13세한테는 그 엄마가 루이 13세한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야. 이 얘기는 뭐 군림하기 위해서 엄마의 영향력을 아이 그 루이 13세에게 끼치려고 했던 거죠. 힘이 가리키는 걸 루이 13세야? 리슐리에가 아니에요? 여긴 리슐리에는 또 따로 써줬잖아요. 됐죠? 그래서 요때 그가 누군지도 좀 기억,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와. 그치? 앞에 뭐 없잖아, 그라 그러면. 자, 그래서, 자, 요런 상황이야. 왕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엄마의 궁전에 숨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비밀로 했으니까. 왕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추기경한테 권력을 뺏으려고 한 거야. 자, 요런데 다음에 이 리슐리에가 그들을 찾았다. 봐. 구두를 찾았다. 얘는 누구야? 엄마하고 루이 13세. 왜? 같은 궁전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한 이후에 가로 열고 닫고 컨프론테이션. 대면이죠. 양자 대변. 그죠? 한 번의 대면 이후에 한 차례 만난 이후에 이러면 되겠죠. 한 차례 만난 이후에 마리는 믿었다. 뭐를 믿어요? 뭐를 믿어야 돼? 일단 요거 믿 어디야 이거? 그치? 요거 믿어야죠. 요게 그대로 와야겠죠. 마리가 믿었다. 마리가 생각했다. 그녀가 그 스트러글에서 이겼다고. 여기서 스트러그는 투쟁, 싸움, 이런 거겠죠? 이그 스트러그는 뭐예요? 왕의 총애를 얻으려는 것이겠죠? 왕의 총애를 얻으려는, 그치? 그걸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는 성공했다고 얘기를 한 거야. 왕이, 권력은 못 가져요. 지금 왕이 돼버렸어, 루이 13세가. 그치?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된 겁니다. 다 똑같이 어떻게 똑같이 쓰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녀가 had won. 똑같은 말이 had succeeded야. 루이는 자, subsequently 그 뒤에라고 하면 되죠. 레. 더. 풀리죠. 풀리. 신속히 달아나다. 신속히 달아났어요. 어디 쪽으로? 그의 사냥용 별장 쪽으로. 어디에 있는? 베르사유에 있는. 야, 아직 이 문제 못 풀겠는데? 그치? 그치? 아직 못 풀죠? 그래. 어우. 보통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것까지 읽읍시다. Taking some time. 시간을 취하다니까 시간을 가지면서 뭐할 시간을 가진 이후에 이렇게 읽을게요. 넘어가기 전에 미리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미리 쓰고 갈게요. 저기 속은 자들의 날이야. 일단 써놓고 다음에 또 올라오기 귀찮아서. 듀프가 아까 명사로 쓰이면 사기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죠? 동사로 쓰이면 속이단데. 아, 여기에 또 중요한 게또 나오네요. 시험 문제, 리플렉트 다음에 on을 안쓸 수가 있어요. on 별표하세요. 리플렉트는 무슨 뜻이에요? 반사하다, 반영하다. 근데 on을 쓰면은 어떻게 돼요? 곰곰이 생각해다, 되돌아보다, 리트로스펙트가 돼요. 레트로스펙트. 자기 성찰하는 거죠. 자기 성찰하는 건 반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렉트 온 하면은 되돌아보는 거야. 알았죠? 되돌아보기 위해서 그의 어떤 결정을 래쉬. 아, 또 어려운 게 나오는데 래쉬가 뭐예요? 저기 저거잖아.
발진이죠. 뭐 나는 거막 나잖아. 한번 나면 갑자기 막 두두두두 나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뜻도 있는데 경솔한이라고 쓰세요. 경솔한, 성급한, 임펄시브, 충동적인 거죠. 그죠? 레클레스. 이게 무모한이에요. 신중치 못한 무모한. 그렇죠? 선생님은 유부남이죠. 근데 혜인이가 유부남인데 앞뒤 안 가리고 막 이제 나는 지금 하지석 선생님인데 내 끌렸어 막 하고 막 따라다니는 내 끌렸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중치 못한 무모한 이런 뜻이에요. 내 끌렸어 하면서 그래서 여기 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문법 문제 밑줄 쫙쫙 꺼놓잖아. 그리고 틀린 거 문장에다가 문장 밑줄 다 꺼놓고 틀린 문장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on 쓰는 거꼭 기억하세요. 근데 나는 이제 여지까지 읽으면서 얘를 왜 썼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얘가 무슨 결정을 했어, 여지까지? 그죠? 얘가 뭐 결정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가 무슨 래시한 결정을 했나 봐요. 앞부분에. 나 읽은 기억이 없어.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자. 베르사유 뭐 별장. 엄마 별장으로 가고 그런 거? 엄마 별장이 아니라 자기 별장으로 가자. 아 지금 자기 결장으로 간 거? 그거야? 아, 알았어 그거래요. 알았죠? 아 시발 내가 왜 일로 피했을까? 뭐 이런 건가 봐. 그치? 이거를 생각할 시간을 가진 이유에 더 읽어볼게요. 그 다음 날 서먼했다. 그쵸? 서먼 소환하다죠. 소환하다. 소환하다가 뭐예요? 그냥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부르다. 이게 제일 좋죠. 오라고 부르는 게 서먼이에요. 오라고 불렀다. 누구를 오라 그래? 예. 추기경을 어디로 오라 그랬어? 베르사유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렉. 자. 그리고 그는 레컨사일이 화해하다죠. 그와 화해했어요. 콤마 그리고 얘랑 같으니까 지워지고 됐죠? 그럼 동사에 ing 붙여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게 아니네요. 그죠? 여기 PP 썼잖아요. PP 아니죠? 지금 헷갈리지?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자, 내가 왜 이러냐면, 여기에 밑줄이 꺼졌어요. 그리고 레컨사일링 이렇게 쓰면, 아, 얘가 화해를 하는 거니까, ing 써야지. 이러면 큰일 난다고. 콤마 쓰고 end 썼다는 얘기는 뭐야? 또 다른 문장을 쓰거나 세개 이상의 나열이잖아요. 그럼 지금 또 다른 문장을 안 썼으니까 세개 이상의 나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동사, 그리고 과거동사. 됐죠? 자, 베르사유로 오라고 부른 다음에 그가 가리키는 거는 이 추기경하고 화해를 했어요. 리슐리에하고 화해를 하고 추방했어요. 베니시, 추방하다. 베니시. 얘는 뭐야? 사라지다. 자동사야. 디스어피어. 그쵸? 자, 얘 시험 문제 나오면 뭐예요? 이그자일. 그쵸? 어떤 사람이 추방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 이그자일에서 추방하네. 그래서 이그자일이죠. 엄마를 추방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지지자들. 저기 뭐야, 저기 30년 전쟁에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은 귀족들이겠죠. 뭐로부터? 코트한 삶에서. 코트가 여기서는 팰리스, 궁정의 궁정이죠. 팰리스. 코트. 쫓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리슐리에가 루이스의 궁정에서
파워를 얻었겠죠. 페이버를 얻었겠죠. 류슐리에가. 왜? 화해했으니까. 왜 화해를 했는지도 안 나오고 그냥 싸운 적도 없는데. 그죠? 됐지? 여기까지 했어. 이 이야기가 바로 얘다. 그치? 얘다. 요겁니다. 두개 한꺼번에 풀게요. 자, 지금 재진술 문제 보고 갈게요. 자,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빨간색은 살아 있어야 돼요. 얘를 했고요. 얘를 했고요. 얘를 했어요. 자,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앤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의 동사. 1과 2와 3번의 동사는 반드시 5대 5도 써야 돼요. 그런데 나열을 하고 있죠. 나열을 하고 있는데 5대 5로 써야 돼. 근데 나열이면 반드시 줄여서 써야 돼요. 똑같이 쓰면 안 돼. 이게 재진술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무조건 줄여서 써야 돼. 똑같이 쓰면 무조건 날려버려야 돼. 이게 기본이니까. 자, 그렇다면은 얘를 소환하고 화해하고 내쫓았다를 어떻게 줄여서 쓸까? 하지만 전부 다 5대 5로 꾸며가야 돼.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한 이유예죠. 얘는 최대한 짧게 써야 돼. 최대한 짧게. 자, 그러면 일단은 15번 먼저 풀고 14번 풀게요. 엔드로 연결됐으니까 5대 5로 쓰고 있는 거 찾아보세요. 바로 갈게요. 정답 B번이죠. 그치? 그래서 요거를 좀 해봐. 소환했다. 어디 소환했다. 소환했다가 방문했다. 다음에 화해했다.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되고 있고 다음에 저기 리브했다. 얘가 베니시드 했다. 요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요것만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쓰고 있는 것 중에 have가 사역동사로 쓰고 있죠? 사역동사. 얘가 리플렉트 온이죠. 리플렉트 온 했고, 그의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한 다음에, 리슐리에가 베르사유를 방문하도록 have는 사역동사인데 부탁이잖아요. 그치? 부탁했고요. 방문해주세요 했고, 그것은 어떤 곳이야? 그쵸? 두 남자가 화해한 곳이고요. 그리고 루이는 그 다음에 또 사역동사죠? 그쵸? 그의 엄마, 그의 자들, 자, 저기, 지지자들이 저기, 떠나도록 시켰다. 강제죠. make 사역동사는 강제고요. have 사역동사는 부탁이죠. 넷 사역동사는 허락이고요. 다, 뭐, 왜 동사원형을 써? 즉시성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동시성, 즉시성 때문에. 자, 요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 제일 중요한 거 14번 문제 풀어야 돼요. 얘를 왜 언급했냐? 왜 언급했냐? 영어로 쓰세요. To show,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디 널 리 샬, 리, 우 여기까지 썼죠? 가 얻었는지 gained power를 또는 뭐 왕의 페이버라고 해도 돼요. 왕의 페이버를 in 루이 의 코트에서 이렇게 쓰세요. 10번을 다시 쓴 거예요. 정답 10번이고요. 자, 묘사하기 위해서 한 이벤트를 야기시킨 카디널 리센 류앵을 이 뭐하도록 이때 투가 전치사잖아. 그러니까 얘 동명사 쓴 거고 카디널 리셀리에가 저기 뭐야 의미상이 주어져 동명사의
맞죠? 일구수는 알아야지, 그치? 그래서, 야, 이때, need to 해서 to는 전치사야. 한 이벤트가 야기 시켰다, 이거야. 인과관계. 뭐를? 이 추기경이 얻도록 파워를. 왕위 코트에서. 그러니까 이걸 요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대비를 하고요. 자, 다음에 네 번째 문단 문제 보고 갈게요. 16번 문제가 맞나? 16번 문제. 얘도 그렇죠. 왜 언급했냐죠? 16번. 자, 비케 뭐 어쩌고 저쩌고 루이스 저자는 의미합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저자는 루이스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루이스가 뭐 했다고. 다음에 17번은 페러그래프사에서 베르사유 궁정에 대해서 17번 궁정에 대해서 뭐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읽어야겠죠? 18번도 다 맞나요? 바로 하고 갑니다. 햄인 요렇게 하세요. 햄인까지야. 어디 어디에 갇힌이란 뜻입니다. 포위당한. 다섯 번째 문단이 안 합니다. 네 번째 문단만 충실히. 자, 여지까지 읽은 건이 글에서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치? 네. 제목이 뭐야? 이 글이 주제. 그래서 베르사유가 그치 커진 거야. 그 사이즈나 중요성에서 커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치? 그 배경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뭔가 커지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20번 내용이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자, 이러한 이벤트는 set 했다. The tone. 톤이 어조잖아. 밑줄 거 봐. 어조는 뭐야? 분위기죠. 분위기. 그래서 set the tone 하면은 분위기를 잡다라는 뜻이야. 분위기를 결정했다. 누구를 위한? 루이스의 미래에 대한 분위기를 설정했다, 결정했다 하면 되겠죠. 이러한 분위기가. 아, 이것 때문에. 그쵸? 이제 밑바 깔아놓고, 자, 그는 시작했다. 보내기 시작했다. 더 많은 시간을 떨어져서 뭐로부터 궁전의 음모로부터 아직도 음모가 있나 봐요, 그죠? 파리의 궁전의 음모로부터 떨어져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곧 개선했다. 그의 베르사유 헌팅 로그를 개선했다. 자, 이제부터죠, 그죠? 떨어져 있으니까 베르사유에 있겠죠. 그래서 좀더 멋지게 짓나 봐요. 자, 이때 그 헌팅 로그가 익스팬디드 되었다. 확장되었다죠. into, 뭐로? 궁전으로. 어떤 궁전? U자 형태의 궁전으로. 뭘 가진? 두 개의 연장된 윙을 가진. 윙을 가진. 자, 윙, 요렇게 쓰고, 날개가 아니야. 부석 건물이에요. 부석 건물. 연장된 두 개의 부석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야. 요게 왜 중요해요? 또 내용 일치 문제 때문에 중요하죠. 그치? 자, 뭐한 이후에 루이스가 아이고, 죽었네. 그지? 넓혀놓고 죽었네요. 1643년에. 왜? 또 새끼도 낳네요. 결혼도 했나 봐요. 그죠? 그의, 유아인 아들, 젖먹이 아들이라고 하면 되죠. 루이 14세가 되었다. 아, 그쵸? 루이 14세가 되었다. 처음에는 이란 뜻은 뭐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시점대죠. 시점대죠. 자, 그 새로운 윙이. 아, 미안해. 나 지금 윙은 두 개인데 왜 S가 없지? 이러고 있어. 집중력 떨어졌어요. 그치? 스모킹을 할 때가 됐어. 새로운 왕이 on
알았어. 그럼 내 되게 어렵게 가르칠 거야. 관심이 없었다. 그의 아버지 루이 13세의 작은 궁전에, 다시 말하면은 얘가 지금 이제 저기 사냥용 별장을 조금 넓혔는데, 거기 이 자식이라는 놈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한 이후에, 그가 나이 먹은 이후에 루이스는 뭐가 되었을까요? 뭐가 되었을까요? 자, 보세요. 자, 내가 지금 뭐 무슨 얘기하나 봐봐. 시점 대조라고 했어요. 시점 대조. 지금 논리 패턴이 하나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시점 대조 하나 on이 있네요. 그럼 뭐예요? 체인징 시그널이 두 개가 있으면 뭐를 유발해요? P를 유발하죠. 갑자기 재밌어지죠? 그러니까 interest랑 똑같은 말이 하나 나와야 되네요. 그게 뭐겠어요? 알게 뭐예요? 똑같은 거죠. 패러프레이징이죠. 이렇게 해서 P. 와, 재밌다. 그죠? 요런 거 배우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 스미트니 뭐예요? 알게 뭐예요? 그치? 알게 뭐예요? 체인징 시그널 두 개면 같은 말 하나가 나와야 돼요. 패러프레이징.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요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스미튼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왜?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 써서. 베르사유에 갑자기 이 새끼가 관심을 가지게 됐어. 나이 먹고 나서. 그리고 바꿔 변모시켰습니다. 그것을 into 뭐로? 시트. 자리로. 파워의 자리로. 프랑스에서의 파워의 자리로. 그냥 이러면 돼요. 시트가 활동의 중심지라는 뜻이 있어요. 활동의 중심지. 그죠? 메카. 뭐 이러잖아요. 그죠? 자리매김했다 그러잖아. 그죠? VBN 거리가, 그치?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이게 시트예요. 그죠? 뭐 중요한 것도 아니죠. 그죠? 중요한 것만 빨리 했으면 좋겠죠? 알았어. 한번더 강조합니다. 여기, on! 중요해요. 알아내었어? 다음,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잠깐 끊고요. 20번에 4번 보세요. 그렇지. 왜, 지금 이제 막 나와야 돼요, 지금. 20번에. 20번에 4번. 루이 14세는요, 그의 궁전을 베르사유로 트랜스포 옮겼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베르사유 궁전을 쇼오프하기 위해서 자랑하다 뽐내다죠? 뭐를? 파워와 부를. 그 나라에서. 아이씨, 더 읽고 풀었어야 됐네요. 그죠? 일단은 맞아요. 알았지? 한줄더 읽고 풀었어야 된대. 자, 다음에. 자, 루이 13세는 보냈습니다. 많은 시간, 아니네. 저기, 많은 보물과 시간을 이네. 많은 보물과 시간을. 인이 생략되고, ing 쓰는 거죠. 그럼 얘는 많은 보물이라는 얘기는 뭐야? 돈을 썼다는 얘기죠. 시간도 썼고요. 베르사유를 뭐로 만드는데, 오형식이죠. 목적어, 목적격고. MB. 얘가 이제 아까 읽었던 이제 쇼오프가 되는 거죠. MB가 뭐야? 부러워함이죠. 그쵸?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다. 유럽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질투의 대상이 되도록. 누구에 의해서? 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이유죠. 더 크게 확장시킴으로써 엄청나게 확장시키는 거야. 메인 구조를, 주요 구조물을, 그리고 또 뭐함으로써? 건설함으로써 뭐를? 레비시, 호화론, 호화론, 오플런트 첫 문장에 나왔죠. 이 글에서. 자, 또 쓸게요. 호화론, 엑스트라바건트, 엑스트라들이 권투 시합한대요. 럭셔리어스. 다시 한번 쓰고요. 얘는 호화로운이란 뜻도 있지만 두번 사치스러운이란 뜻으로도 더 많이 쓰여요. 사치스러운.
수로, 사치수로. 됐죠? 물론 이제 풍관이란 뜻도 있고요. 다 알아야 돼. 많아야 사치를 할수 있겠죠. 그치? 그래야 호화로운 생활을 할수 있겠죠. 호화로운 가든가, 분수. 요까지 됐습니다. 자, 20번에 2번 보세요. 지금 베르사유가 커지는 과정이 주제니까 지금 읽을 거다 읽었다 이거야. 그래서 20번 문제 2번까지 하고 갑니다. 자, 왕과 프랑스 양쪽 다 보냈어요. 많은 시간을, 그리고 많은 돈을 뭐 하는데 인생약되고 그 궁전을, 베르사유에 있는 궁전을 훨씬 더 크게, 뭐보다 그것이 원래 있었던 것보다. 그래서 정답 B번, 2번. 이렇게 됐고요. 아, 바쁘다. 아, 한 지문 남았는데. 자, 마지막 지문 남았는데요.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나 빨리 끝내려고. 저 담배 빼야 돼. 담배로 먹고서 그래. 자, 빨리. 18번. 빨리 문제. 아씨. 알았어. 햄인. 갇힌. 포위당한. 그렇죠? 정답 C. 이게 왜 컨스트레인이 무슨 뜻이냐면은 제약하다야. 못하게 하는 거죠? 제한하다야. 컨스트레인 바이를 쓰면 뭔가에 이렇게 못하게 하고 얽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무엇을 못하게 하다라고 쓰세요.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써요. 컨스트레인, A, 프롬아이엔지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뭐 킵, 프리벤트 이런 식으로. 됐죠? 인 컨트롤 오브는 뭔가 장악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안 봐도 되죠? 햄 인은 어디에 갇히다야. 자, 이거 읽고 가야죠. 그지? 자, 예를 들어, 앞문장의 일반적인 진술을 구체적으로 풀어가겠다 이거죠. 앞문장을 지지하는 거죠. 일단은 도우주는 무조건 앞문장이죠. 앞문장에 뭐가 나와야 돼?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무슨 사람들이 나와야 돼? 팰리스를 방문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종종 intimidated. 티미드가 티미한 거잖아. 소심한 거잖아. in, ate 하면은 만드는 거든 소심한 걸 만들거나 겁을 안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겁먹게 하다죠. 그렇죠? 겁먹게 하다. 얘랑 요렇게 해서 같은 말, cowed, 소새끼 쓰면 되고요. 그것의 순수한, 순전한, 그러니까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상태가 쉬어야 사이즈와 아름다움에 의해서 벌벌 떨었다 이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앞문장에는 뭐가 나와야 돼? 도우주를 썼으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게 한 것이 나와야겠죠. 두 번째, it가 있잖아. it를 받을 만한 말이 앞에 나와야겠죠? 근데 그 it는 크고 아름다워야겠죠? 그거 나오고 나서 이거 나오면 되겠네요. 아,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치? 아, 문제 다 풀었네요. 아, 이제 뭐 5분이면 끝나겠네, 그죠? 제발. 자, 이렇게 끝내, 해야 돼. 그치? 자, 여러분들 현관 펜칠 하세요. 네, 현관 펜칠 하세요. 이렇게 칠하고요. 얼라이크 칠하고요. 룸 칠하고요. 삐 칠하고요. 비지트 칠하고요. 다음에 네이 해브 팔트까지. 와우. 이 형광펜칠한 걸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면 100점이 안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루이 14세의 마음속에 그 궁전은 되었다. 상징이 되었다.
무슨 상징? 프랑스의 상징이 되었고, 그 프랑스의 권력, 파워의 상징이 되었다. 1번, 상징이 되었고, 요렇게 하고, 2번, 그 프랑스의 파워가 되었다, 이거죠. 이 파워가 되었다라는 말은 뭔지 알죠? 엄청나게 큰거 지어놓은 남들이 쳐들어왔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몰라도 지금 다 안다 그러지, 그지? 자, 그것은 본질적으로 뭐였었냐면, 쇼피스. 쇼피스.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랜드마크, 저기 뭐 피라미드 이런 거 전부 다 뭐야?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랜드마크는 기본적으로 뭐야? 쓸모가 없어야 돼요. 명품 쓸모가 없잖아요. 안 메고 다니잖아. 어? 야, 샤넬백 1,500만 원짜리를 너가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랜드마크의 특징 두 번째가 뭐야? 괴상하게 생겼다. 눈에 튄다. 그치? 번쩍번쩍하니까 사람들이 다 끝내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쇼피스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피라미드, 뭐, 요런 것들은. 근데 이거는 뭐예요? 디자인된 거죠. 디자인된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아까 썼잖아요. 카우드 썼죠? 리, 데이트, 겁주기 위해서. 프랑스의 적들과 친구들. 동지들, 얼라이크. 자, 얘는 왜 PP 썼는지 알고요, 그죠? 자, 얼라이크는 형용사잖아. 닮은이란 뜻이야. 그런데 부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A and B, 얼라이크 해서 A와 B 둘 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얼라이크 써야 돼요. 여기에 밑줄 꺼놓겠죠, 선생님이 문법 문제로. 자. 그것은 또한이라고 했네요. 또한이라는 얘기는 뭐야? 열거 첨가죠. 그치? 그치? 뭘 열거 첨가해? 자, 그것은 적당했다. 여기 1번 들어가면 되죠? 1번 들어가면 되죠. 그 조건을 다 카우드, 겁먹게 하는 대상이 나와야 되고, 그죠? 나올 거다 나왔으니까 1번에 들어가면 되고, 그것은 또한 또 다른 말 하겠다. 딱 들어맞았다. 그의 생각에 부합했다. 이거야. 어떤 생각이야? 옵솔루트가 절대적인이죠. 절대적인. 그래서 얘는 절대주의야. 절대. 그러니까 왕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죠? 거기에 부합을 했고, 쇼오프했다. 자랑하다. 과시하다. 그치? 그의 부하, 슈프림, 최고의 포지션, 지위를 프랑스 지휘자로서 루이 14세는 또한 추가적으로 느꼈다. 욕망을 느꼈대요. 무슨 욕망? Stay away from. 이 새끼 왜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파리로부터 거리를 두는 거죠. 그죠? 파리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치? 미안해. 지금 프랑스 지도자고 파리고. 그치? 다 똑같은 말인데. 왜 파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할까요? 이유가 나오겠죠? 그죠? 왜? 내 질문했잖아. 이 새끼 잘 살고 파워도 얻었는데 왜 자꾸 파리에서 벗어나려고 할까? 이게 독해야. 그럼 그 내용 나오겠죠. 주된 로얄. 레지던스, 왕소라고, 왕궁이라고 할게요. 왕이 머무는 처소야. 왕이 머무는 처소. 왕궁 해도 되고. 이 파리에 있는 이 왕궁이 함이 무조건 마이너스의 말이어야 돼. 어떤 말이어야 돼? 얘가 파리를 떠나고 싶게 하는 말이어야 돼. 그죠? 함인 되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증가하는, 점점 커지는 도시에 의해서 함인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없기 때문에, 팽창을 위한 방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독해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얘가 주변이 도시가 자꾸 팽창해. 그럼 이 왕궁을
힘을 키우려면 더 과시를 해야 되고, 그때 완궁이 커나가야 되는데, 그럴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야. 자, room. room은 뭐고, 얼음은 뭘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room은 셀수 있는 명사야. 그래서, 얼을 쓰면 방이 돼요. 근데, 셀수 있는 명사인데, 얼을 안 썼다면, 추상 명사가 되죠. 그러면, 여지, 공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룸을 쓸 거냐, 룸을 쓸 거냐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 문제입니다. 팽창할 어떤 여지도 없었단 얘기야. 지금까지는 뭐예요? 파리를 도망가고 싶은 이유죠. 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쓰세요. 요렇게 해서. 나 같으면 이거 문장 삽입 넣습니다. 왜? 여기서 궁금증을 유발했잖아. 그 궁금증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자, 그의 아버지처럼 지혜비와 똑같이 이런 뜻이죠. 그치? 그는 미스트러스트도 믿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 불신했다. 귀족들을 그리고 파리의 군중들을 믿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결국이니까 그래서죠. 결과적으로 루이 14세는 주장했다. 뭐 한다고 주장하는 거야? 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야? 해석해 봐야겠죠? 둘다 해석이 가능하니까. 모든 정부 비즈니스가 수행되어져야 한다야? 수행된다야? 베르사유에서. 되어져야 한다죠? 그치?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되면 슈도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죠. 여기 슈도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will be conducted 이렇게 쓰겠죠. 시험 문제 잘 보세요. will be conducted 쓰겠죠. 그래서 여기에 will을 쓸 거냐, should를 쓸 거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여기에 may를 쓸 거냐, should를 쓸 거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학교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형광등치란 게왜 그렇게 썼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못 외워요, 절대. 자, 되어져야 된다. 이거 베르사유에 지어져야 된다. 모든 정부의 업무는 베르사유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컨덕터. 행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불들은 어떻게 하겠어? 우두 해부터 해야만 했어요. 베르사유로 이동해야만 했어요. 그쵸? 우리 한국에서 저기 어디니? 충청도 어디에다가 지어놓으니까 글로 이사해야 됐죠. 그리고 보내야만 했습니다. 2번. 스펜트 쓰면 안 돼요. 병렬구죠. 여행하다, 보내다. 요것도 여기 밑줄 꺼놔야겠네. 요렇게 해서. 요것도 형광등 칠해놓고. 그날 밤을 보내야만 했대. 왜 보내요? 올라오려고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안 되겠죠. 그죠? 똑같은 거네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한 지시랑 지금 똑같이 하고 있죠. 엄마가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뭐 했어요? 지집에다가 숨겼잖아. 그죠?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지집에 놔두는 거야. 그럼 집에서 한번 놀면은 이제 뭐술 한잔 먹고 그러면 뭐 친구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왕에게 호의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을 지냈다라는 이유가 있었겠죠. 하룻밤은 뭐로서? 손님으로서. 그쵸?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원한다면, 그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귀족들이 왕으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원한다면,
이게 뭐예요? 그 왕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죠? 뭐든 간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손님으로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했다는 얘기예요. 말은 좀 이상한데 모르겠죠, 그렇죠? 그럼 뭐 나오겠죠. 아, 만약 그들이 왕에게 원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죠?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하룻밤을 보내야 된다 이거야. 그치? 술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겠죠. 자, 요구함으로써 뭘 요구해요? 뭘 요구해요? 얘가 방문하도록 베르사유를 요구함으로써. 야, 얘가 방문하는 게 현재야, 과거야? 빨리 얘기해. 말이 돼요? 그쵸? 그럼 뭐예요? 명령, 주장, 요구, 제안, 소망 동사, 대절에 슈드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동사 원형 써야 돼. 조동사도 우두 비지트 이렇게 쓰겠죠. 안 돼, 우두. 슈드 써야 돼, 무조건. 됐죠? 조동사. 방문함으로써,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우리는 궁금한 게 뭐야? 왜 자꾸 뭐, 위에 첫 줄이 좀 이상했어요. 바로 윗줄이. 루이 13세는, 됐죠? 자, 이거예요. 조동사 have PP는 과거의 일이거든요. may have PP는 뭐예요? might 써도 상관없어요. might have PP.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추측이죠. 그런데 여기에 should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뭐뭐 해야만 했다. 하지만 못 했다. 아, 뭐뭐 해야만 했다. 하지만 안 했다라는 뜻이죠. should have PP는. 그래서 should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should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조동사로도 여기에 조동사, 여기에 조동사, 아까 여기 어디 this 여기에 조동사. 선택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 이거야. 다 should야. 왕은 또한 데디아라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느꼈을지도 모른다. 자, 마지막에, 저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이것이,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멈출 것이다. stop from ing죠. A가 뭐 하는 걸 막다죠. 그쵸? 얘 대신에 쓸수 있는 거, keep 써도 되고, prevent 써도 되고, 다음에 ban 써도 되고, prohibit 써도 되고, 다음에 enjoin. 특례하는 애들은 알아야죠. enjoin. 그리고 아까 전에 배웠던 거, contrain도 되었죠. 그쵸? 구속하다, 제약하다. 아까 쓴 거죠. 그들이 뭐 하는 걸 막을까? 만들어내는 걸 막는 거야. 그들 자신의 세력이겠죠. 파워 베이스는 세력 기반을 만들어내는 걸 막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얘네들 베르사유로 오게 하고, 그치? 뭐 원하는 게 있다면은 뭐 손님으로 이렇게 있게 하고 뭐 얘기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들 지역의 홈랜드에서, 지방의 고향에서. 이 지방이라는 거는 그런 거 같아요. 베르사유가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지방이고, 그죠? 충청도로 갔으면 그 충청도 세력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거기에서의 파워를 못 만들게 하는 거다. 베르사유로부터, 아니네, 그게. 또 베르사유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애, 그치? 베르사유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의 어떤 다른 세력을 만드는 걸 막기 위해서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Be hemmed in by에서 얘랑 바꿔 쓸수 있는 말. 원래 햄인이 어디에 가두다. 그래서 못 나오게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낼것 같아요. Surrounded로.
서라운드 이드로 낼것 같아요. 컨스테이 말고 서라운드 이드로 낼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본문에 나온 게 뭐가 있어? 피셋! 피셋! 본문에 나온 단어 중에서 피셋이 있었잖아. 자, 5분만 버티세요. 자, 언더핸디드 외워야겠네요. 언더핸디드, 비밀의라는 뜻이야. 물론, 손이 아래에 있으니까 인원 부족의라는 뜻도 있지만, 인원 부족의. 됐죠? 그래서 요 단어 하나 기억하면 될것 같고요. 섭정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알았죠? 자, 마무리 갑시다. 어우, 지겨워. 이제, 힘들다. 자, 14번. 이렇게 됐는데, 몇번 하면 되니? 안푼 거. 16번 안 풀었네. 뭐 하다가 안 풀었어, 이거? 인터레스트 찾으면 되겠네요. 정답? 10번. 그치? 아까 한 거고. 자, 다음에 안푼 거? 없죠? 17번. 베르사유로 사문단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 자,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귀족들이 바랬다. 피하기를. 거기에 가기를. 시바 오라 그러면 와야 돼요. 그죠? 자, 거의 모든 룰러들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했다. 그거에, 어떤 때에 그곳을 방문했다. 거의 모든 때문에 틀렸죠. 일반화의 오류죠. 어떤 다른 궁정도 비용이 든다. 그것이 비용이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 들은 궁정은 없다죠. 자, 요거 봐. 부정주어 비교가 나왔습니다.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어.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이한 건 3이다. 코스트는 뭐야? 코스트죠. 그렇죠? 모든 다른 궁정이 돈을 쓴것 중에서 가장 짓기 위해서 가장 많은 돈을 쓴건 베르사유가 돈을 쓴 것이다. 베르사유 코스트다. 이렇게 하면 되죠. 비용이다. 뭐 이런 말을 한적 없죠. 그것은 되었다. 모두 가장 럭셔리어스 장소가 되었다. 정답기. 아직 안 끝났어요. 1분 남았어, 1분. 답이 왜안 틀렸는지도 알아야죠, 그죠? 자, 정답 고르겠습니다. 2번 골랐고, 4번 골랐고, 5번 골랐고. 자, 여기부터, 6번부터, 1번부터 갈게요. 자, 루이 13세는 격려받았다. 그의 엄마 이 사람에 의해서 그 땅을 구입하기. 이런 말 전혀 없어요. 일렐러번트고요. 자, 이 사람이 루이 13세에 방문했다. 베르사유. 에 있는 루이 3세에게 종종 방문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리 와. 그래서 한번 온 거야. 그리고 화해한 거죠. 특히 뭐한 이후에? 아니죠. 이한 이후에 방문한 건 맞아. 종종이 틀렸다 이거야. 자, 6번. 뭐 때문에 너무나 많은, 궁전의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모나키들은 결정했다. 모든 그들의 시간을 베르사유에서, 자, 뭐든 지워야죠. 일반화의 오류죠. 모나키들이, 이건 맞을 수 있어요. 루이 3세, 13세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정했다. 보내기로 그들의 시간을. 이건 맞는 것 같아. 모든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모든을 이렇게 쓰면 맞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쓰면 맞죠. 그쵸? 모나키에 S 쓴 것도 아주 잘쓴 거고요. 그죠? 루이 13세, 14세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